괜히 2부입니다. 영익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회식 가나요? 샤샹님 부장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수상하신 것보다 실버 배튼도 욕심나시죠? 히어로즈 산미님 하루 두탕 직업 이제 유튜브 된 건가요? 사진은 캐논님 박 부장 언제 라이브 방송할 생각 없으실까요? 이랬는데 아무튼 수상 예, 했죠. 회식 자 상금 그대로 그냥 바로 쫙 나갔죠. 아 실버 버튼 야 이거 뭐 한번 그래도 어떤 분이 자 시작을 했으면 이거 한번 받고 이제 끝내는 것이 국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하하 하루 두탕 유튜버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이 채널에서는 유튜버 맞죠. 자 저는 경계인 좀 되지 않나 기자 유튜버 아재 일반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 부분은 좀 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 언제 해야 되는지 과연 이제 몇 분이 들어올 것 같은지 이제 몇 분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또 라이브 방송을 이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못 하는 이유가 즉각적인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아는 것이 별로 없고요. 짐작하는 것을 말하면 이제 그냥 뭐 뇌피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 채널에 이제 존재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방송은 준비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20분 영상에 대한 준비를 뭐 근무 시간 외에 휴일 뭐 저녁 시간 새벽 시간 막 합니다. 보통은 한 최소한 4시간 또 많이 준비가 되면 6시간 8시간 또 걸리기도 합니다. 뭐 전화도 막 꽤 많이 돌려봐야 되는 거 확인도 해봐야 되는 거 교차 확인도 좀 하긴 하는데 라이브 방송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역량 부족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많이 이제 원하시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 자 역량이 부족하다. 내년 FA 관련해서요. 내년 FA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리해야죠. 차츰 정리해야죠. 할 것이 많습니다. 아마도 매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겁니다. FA 시장에. 두산발 FA 선수들이 줄줄이 나오죠. 이게 이미 지난해부터 딱 눈여겨봤습니다. 야, 2020년 시즌 마치면 자, 우리가 잡을 선수들 꽤 나와. 과연 이제 두산이 몇 명을 잡을 것이냐, 누구를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산의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인 것인가? 지금 현 상황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향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자, 복수의 관계자를 좀 그냥 물어봤습니다. 우리 팬들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거의 뭐 일치하지 않느냐? 에이,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대로구만. 자, 그 두 선수입니다. 허경민, 오지일. 김현수 선수 FA 선언 관련해서요. 뽀밍뿌님께서 부장 여쭐게. 김현수 선수 내년에 FA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김현수 선수는 신청할까요?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이제 국가대표해서 자 1군 등록 일수를 쫙 벌어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남아있죠. 내년까지 LG하고 4년 계약 마지막 해인데 계약이 남아있어서 선언을 안 할 겁니다. 아니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LG하고 계약이 남아있죠. 다만 내년에 FA 등록 일수를 뭐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그래도 자동적으로 FA 자격은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내년을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내년 시즌 마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약간 국가대표 열심히 뛰면요. 국가대표 뛴 것만 가지고 1년 등록 일수를 채울 수 있는 대단하다. 그만큼 열심히 국가대표로 김현수 선수가 뛰었다는 거죠. 잘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뽑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뭐 못 파는데 국가대표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야구를 했고 또 국가대표 뛸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오락을 국가의 부름에 최고의 몸 상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반대급부 아니겠느냐. 아, 열심히 다 했으니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스프링 캠프 이야기 관련해서 노환근님 야구 잘 보고 야구부장 영상도 보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코로나 안 끝나면 스프링 캠프 어디서 해요? 제임스 킴님 올 시즌 마쳐도 코로나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각 팀들 전지 훈련 어디로 가게 되나 정말 스토브리그에 나온 것처럼 국내 제주도 가나요? 지난주 제 실행위에서 논의를 했다 그럽니다. 만약에 국내로 캠프를 가게 되면 연습 경기는 정말 어쩔 건지 또 해외에 아직 계약이 남아있는 일부 팀이 있거든요. 스토브리그의 드라마에서는 국내로 전지훈련 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진짜 뭐 물론 이제 이번 사태와는 달리 그 당시 이제 드라마 내부에서는 뭐 경비 절감이었는데 진짜 좀 드라마가 좀 절묘했다. 아, 절묘했고 뭐 그대로 지금 국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금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주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뭐 강창학 구장이라든지 뭐 야구장이 뭐 한 두 개 있는데 훈련이 개념 좀 거의 프로팀이 훈련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고 남해도 그냥 야구장은 좀 이렇게 면면이 있긴 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분다 그러고 좀 춥기도 춥죠 겨울에. KBO하고 이제 구단들은 연말에 자 이제 백신 출시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오키나와 시설 투자를 해놨었죠, 그죠? 뭐 원나성 구장에 굉장히 좋죠. 근데 오키나와도 난립니다. 하루에 뭐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작은 곳에서. 자, 가도 문제, 또 안 가도 문제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계약 문제도 있지만 가게 되면 또 이주격리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고민스럽다. 사실 이제 그것보다도 뭐 희망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주는데 아직 70경기도 못했는데 더블헤더도 안 한다 그러고 정말 뭐 예, 더블헤더는 혹스기 안 한다 그러고 올 시즌 144경기 다 하나요. 그러니까 올 시즌 어떻게 치르냐 이거 이 고민이 이미 스프링 캠프보다는 더 큰 것이죠. 수년이 된 우천 수년이 된 경기만으로 이제 10월이 일정이 빡빡해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다 치를 수 있다. 아, 이 부분이 KBO하고 구단의 입장인데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무조건 리그 중단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미국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역학조사관이 나와 판단을 하는 대로 자, 따르게 되고 선수단 격리, 일부 선수 격리, 경기 수년 또는 뭐 리그 중단 등은 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차츰차츰차츰 강도가 좀 강해지고 지금 현재 경기를 풀어나가는 페이스면 144경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자, 박세준님이요. 고등학생인데 혹시 구단 프런트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조금 달아드렸습니다. 구단 프런트는 일반 기업 입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학력 당연히 보겠죠. 자, 능력도 당연히 보겠죠. 뭐 인간성 당연히 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세준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업에 증진해 주시고 프런트 업무 중에 데이트 관련 있죠. 자, 선수단 분석이라든지 스카우트는 아무래도 선수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은 이제 이과, 마케팅하고 이제 홍보, 선수단 관리 이 부분은 학과랑은 큰 뭐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직원 한 명을 뽑았어요. 근데 무려 뭐 300 몇십 명이 지원을 했다 그럽니다. 한 명 뽑는데 야구단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연봉은 구단마다 천차만별이죠. 아, 모기업 그룹이죠. 그룹의 중간 계열사 정도 있죠. 계열사의 중간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데 영어는 무조건 잘하면 좋습니다. 예,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꼭 참조해 주시고 파이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인근님, 하트는 누가 주는 건가요? 하트는 제가 드리죠. 예, 댓글에 하트는 제가 드립니다. 댓글을 읽었다는 저의 책갈피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쌍욕, 패드립, 상대팀 극렬비하 비인권 등만 아니면 웬만하면 드립니다. 뭐 제 욕을 해가지고 하트 안 드린 적은 거의 뭐 기억이 없는데 근데 뭐 다르게 출연했던 우리 후배들 막 이렇게 막 인신공격 같은 거 하면 그건 안 드립니다. 저를 인신공격하면 그건 하트 드립니다. 자, 헬지, LG, 범죄두, 지역비하, 칩성, 꼴대, 똥칙, 뭐 키움 거지 등등 요거 있죠. 상대팀 극렬비하. 아, 요 부분은 제가 참 하트 좋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댓글을 보고 제가 하트를 좀 누르는데 이것이 저의 거의 하루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보통 수백 개 뭐 천 개도 넘게 달릴 때가 있고 일주일에도 뭐 2천 개, 3천 개 달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트를 누르는데 때로는 저희는 노안이라고 하고 막 이게 제대로 못 보고 막 눌렀다가 뭐야 이거 욕이 있네 이러면서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자, 하트는 제 감사함이고 이 제가 오늘 영상 찍은 이 영상의 반대 의견, 찬성 의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심을 악플이든 아니면 비판을 좀 주시든 또 야단을 쳐주시든 칭찬을 좀 주시든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저의 이제 아주 작은 제 정성일 뿐이고 좋은 의견인데 정말 의견 너무 좋은데 쌍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좀 안 드리고 있죠. 안 받았다 해가지고 전혀 아쉬워하진 않으시겠지만 요즘 이제 여러 커뮤니티를 저도 봅니다. 이제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커뮤니티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커뮤니티는 보니까 욕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욕 사이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체 영상이 이제 캡처본으로 얘기들을 좀 많은 나누신데 감사하죠. 그래도 옮겨서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링크도 조금 연결을 해 주시면 영상을 보시고 조금 판단하실 수 있으면 저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 두 번 세 번 건너뛰다 보니까 억척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사실 이제 자칫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이야기가 쭉 흐르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제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그게 해명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떤 뭐 다른 분들이, 보신 분들이 아예 그거 아니던데 하고 해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한데 막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냥 그것이 사실처럼 흘러가서 자, 다른 분들 의견하고 제 이야기가 막 섞여 전달되기도 하고 좀 오류가 있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관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